손꼽아 기다리던 월급날, 그런데 받기도 전에 먼저 떼어가는 것들이 있죠. 이 4대 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뭐 그것까진 그래요, 이해하겠는데 국민연금? 이거는 잘 납득이 안 갈 때가 있죠. 국민연금은요, 소득이 있을 때 매월 납부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울 때 연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아니 근데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기사가 연초부터 쏟아지더니 2057년이 되면 이 큰 돈이 다 포괄될 거래요. 우리가 낸 돈인데 지금 수익률은 뭐고 대체 왜 없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낸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라는 곳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거나 기금의 실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수익을 추구해야 하죠. 그래서 670조가 넘는 이 큰 적립금은 투자 상황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 우리를 떨게 만들었던 건 이 작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사실이었어요.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다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싶죠.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주가 하락이라든가 국제정세 불안이라는 말이 빼놓지 않고 등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봤더니 대부분 주가를 반영한 평가액이라서 실제 손실로 보기 어렵다며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요. 단기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는 사회보험 제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관리는 잘 되고 있나 살펴보니까 작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수익률도 올해 들어서는 회복한 것 같고요. 최근 2년간 약 62조 원 정도를 벌어들였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먼 미래보다 당장 내일을 걱정하면서 살잖아요. 난 오늘만 산다. 마음이 안 따라줘서든 정말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든 우리 모두가 노후를 준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작동할 국민연금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큰 과제가 남아있어요. 바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책인데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고령 인구는 계속 늘 테니까 결국 연금은 고갈될 거거든요. 그래서 변수를 예측해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막막한 내일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튼튼한 방안이 나오길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자고요.